저렴한 사람이에요. 귀엽고 춤도 잘 추고요. 노래도 잘해. 라고 다리고 있어요. 아니 얘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처음 보러 다닌 지 120일 되는 날이고요. 무대에서 모습이 일단 멋있어요. 흔히 내 그림자 같은 존재 화이팅. 과연 그들의 정체는? 2009년 댄싱 슈즈로 가요계의 화려한 데뷔를 마친 AJ. 첫 일본 쇼케이스를 위해 일본을 찾았다. 센터가 어딘가요? 여러분 리허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의 쇼케이스를 위해 함께 무대에 오른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 댄싱 슈즈 누웠더라. 네, 이렇게 아 무대를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아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아, 너무 흥분되고 떨리는데요. 이따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무대에 올랐다. 이제 멋진 무대를 위해 열심히 연습한 무대를 선보이는 친구들. 가수의 꿈을 향해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 언젠가 오를 자신들의 데뷔 무대를 꿈꾸며 열정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다. 먼저 데뷔한 AJ의 뒤에서 묵묵히 함께해주었던 아이들. 그들의 도움으로 AJ의 첫 일본 쇼케이스는 화려한 막을 내렸다.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연습생들. 보여! 가자! 누구보다 더욱 긴장된 표정으로 초조하게 준비하고 있는 동훈. 손동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 하이리즈의 For Always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차분히 선보이는 동훈. 근데 저 한 곡만 더 해도 될까요?
뭐하러 해? 하지 마. 아, 저 피아노 치면서 일주일 동안 연습한 게 있는데 그거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해. 네, 감사합니다. 저 피아노 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야, 갖다 줘라, 피아노. 네? 우리가 진짜 잘해야 돼? 우리가 들고 왔어? Maybe we need to stay. 어렵게 얻은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보는데. 이번 보고사항은 지난주 25일 날 일본 쇼케이스 첫 번째 AJ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준영이, 유섭이, 현승이, 두준이 총 4명을 포함해서 5명이 쇼케이스를 마치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그 일본 쇼케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취재와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제가 엿볼 수 있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거론됐던 적이 있었는데 AJ가 같이 지금 남자 그룹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AJ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솔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서 솔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AJ는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굉장히 더 빛이 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지금의 4명에 가서 얘가 들어가서 좋을 건지 아니면 빠져서 좋을 건지 봤을 때는 저는 이 4명이 충분히 나가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나도 많이 해봤는데 규강이 외적인 부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5인조도 있고 7인조도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를 하면 좀 한 명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아이를 갖춘 애가 있다면 뭐 인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동훈이를 멤버에 좀 넣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해외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할 때도 중국 중화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좀 어느 높은 비율을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영상을 보시면 저 친구가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만에 저 정도 실력이 있는 거고 노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거의 목에서만 나오다가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좀 안정되게 지금 나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가 뒷받침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구도라든가 자기가 지금 느낌을 상당히 빨리 찾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 좀 피치를 올려서 집중을 한다면 저는 팀이 구성원이 된다라고 해서 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큐브 엔터테인먼트 신인 남자 그룹의 최종 멤버는? 늦은 밤 평소와 마찬가지로 연습에 여념없는 아이들을 찾아온 홍승성 대표. 안녕하세요.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얼굴은 왜 이렇게 안 좋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니네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뭔가 데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